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설날과 가족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날은 우리도 설날이 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매 1년이 지낸 첫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설날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음력 설을 우리 고유의 명절로 이렇게 지내게 됐죠. 과거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양력을 설로 삼았기 때문에 그 잔재가 쭉 흘러서 음력 설을 못 세도록,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그 얼과 한국 민족 정신의 설화와 전통을 어떻게 하면 말살시켜버리고 희석시켜버릴까 해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음력 설을 되도록이면 억눌렀습니다. 양력 설을 쇠라고. 근데 그런 오랜 습성 속에서 우리는 또 해방된 뒤에 상당한 기간까지 양력 설을 주로 세워야 한다. 왜 이중과세를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양력 설날은 그냥 하루 쉬고 음력 설날은 뭐 휴일까지면 3일 내지 뭐 한 5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쉬어서 민족적인 명절로 본격적으로 지내게 되었지요. 바로 히브리 민족도 이 설을 중시합니다. 왜 중시하냐? 새해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게 새해의 첫날이 된다. 이거 우리 공부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밤 12시를 기해서 오늘과 내일이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근데 밤 12시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 말하면 이게 기계식 시계라고 그래요, 이게. 이 시계가 있어서 하루를 24등분 해가지고, 이게 시계가 나왔는데, 아침 9시다, 10시다, 밤 12시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기원 1300년경에 최초로 시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원 1300년 이전에는 무슨 시계냐? 해시계, 물시계, 불시계, 뭐 이런 거예요. 모래시계. 이것은 12시다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공간이 얼마만큼 흘렀는가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시다 10시다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모래시계 거꾸로 놓아놨다 이게 한참 지내가면 요즘이니까 이제 시계를 보고 30분이다 4분이다 5분이다 그러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모래시계를 크게 만들면 크게 돌아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돌아가고 쭈르륵 들어가고 아 이만큼 돌아간가 보다 그렇게 알았지요. 또 이제 해를 보고 이제 해 방향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과 정오 시간과 뭐 이런 거 정했지요. 그러니까 1시다 2시다 그런 게 없었어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것이 뭐 언제 생겼으며 그 히브리 민족은 그 뭐 어떻게 해서 오늘과 내일을 구분하냐? 사실 히브리 민족은요. 수천 년 전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날을 구별합니다. 날을 그냥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 이 탈무드에 그런 규절이 있어요.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가 넘어가면은 그 이튿날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해가 넘어가면 그 이튿날이 되는 게 아니라 밤 12시를 넘어가야 그 이튿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계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늘날 밤 12시다 1시다 나오는 것은 언제 생겼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물시계, 모래시계, 불시계, 해시계 뭐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안다든지 달의 움직임을 보고 해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아는 것은 고대로부터 있었지만은 이 정확하니 기계에 의해서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은 최초로 생긴 것이 어느 때냐면은 그 중세의 탑시계예요. 탑시계라는 높은 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일정한 것이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수도사들이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밥 먹고 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시계였어요. 1시, 2시 이게 아니고 이게 얼마만큼 가서 이게 땡 하고 치면은 일어나라. 땡 하고 치면 밥 먹어라. 땡 하고 치면 눈 감고 자라. 예, 예.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최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용하면서 보니까 이것을 가만히 간격을 좀 나눠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1335년. 이게 기원 1335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한 700여 년 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런 시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시, 2시 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때에 최초의 시계가 생겼는데 이태리의 밀라노의 대성당에다가 이게 유리도 없이 말하면 크게 해놓고는 뒤에 뭐 조작장치를 해서 이게 딱딱딱딱 바늘이 돌아가도록 하는 최초 시계가 이태리 밀라노의 성당에 세워졌어요. 그렇게 내려온 뒤에 시계가 점점 개발이 되고 기계시계가 되고 손목시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확실한 원자력 시계 아주 조금도 틀리지 않는 그런 시계가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입니다. 예. 근데 시계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는 아주 깊은 산골 동네이기 때문에 시계가 도대체 없어요. 우리 동네 전체에 이게 마루에다가 벽걸이 시계 하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시계 소리 들어간다고 쭉 몰려가서 듣고 얼마나 미개한 게 이게 참 미개한 사람이 여기 섰어 가만히 보면 이게 아니 시계 땡땡 울리는 소리가 신기한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벽에 걸려서 좋은 채 땡땡 치네. 우리 애들이 그냥 우리 구미네 애들이 가서 쭉 울타리에 서서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는 거냐 마냥 그러다가 땡 하면 하나 둘 세 번 쳤다. 아 좋다 막 그러고 오고. 아이 참말로 이게 우리나라에도 시계 소개되기가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농촌에 시계가 골고루 들어가기는 이게 유교 전후해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만 해도 큰 부자나 대단한 사람이나 있었지 아무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같이 그냥 촌동네 깊은 산골에 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냈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제가 덴마크에서 유학을 할 때 저하고 함께 방을 같이 한 사람이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서 온 학생이에요. 예, 뭐 아까 지난번 말한 대로 아프리카에서 시커머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한번 무슨 말을 하다가 몇 살 먹었냐 그랬더니 102살 먹었대. 말이나 돼 이게 대학교 들어온 놈이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23살이나 좀 늦게 왔어요. 한 30살이나 먹어 보여요. 먹어 보이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물어서 대답했는데 아무 믿지 않으려면 뭐라고 물었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돼서 나이가 그렇냐 그러니까 이게 세월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나라는 이 사람은 교육을 받아서 이제 말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는 열대 지방이 되고 적도 지역이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거예요. 맨날 상하의 나라예요. 달력이 없어요. 시계도 없어요. 그러면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여름에 캠프 한다고 어디 산속에 가서 시계 없이 지나가요. 오늘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한참 따져봐야 돼. 그건 한 2, 2주일인 게 그렇지 그렇게 한 4, 5년 살아봐요. 이게 1년 지냈는가 2년 지냈는가 모른다고. 이건 무엇을 말하냐. 우리 원시적인 생활 속에서는 오늘과 내일 한 해, 두 해 구별이 없다고 말이요. 그러니 어느 해 어떤 것이 첫 해냐고. 어떤 것이 첫 해요. 이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해가 떴다가 졌다가 밤이 왔다가 낮이 왔다가 이런 것은 구별하지만 이것이 몇 번째 밤이 첫 해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히브리 민족은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 냈어요. 원력을 계산하는 거 보면은 이 지구상에는 달력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력과 태음력. 뭐 쉽게 말하면 양력과 음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양력과 음력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양력과 음력을 쓰면 그렇지 않아요. 양력이 두 개가 있어요. 또 음력은 세 개가 있어요. 지리 공부한 사람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양력은 태양력이라고 하는 양력은 그레고리안 칼렌더, 줄리안 칼렌더라고 있어요. 줄리안 칼렌더라고 하는 것, 이 양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잡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음력은 뭐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 주변에는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로 쳐요. 그러니까 달이 동그란 날을 그 달 보름날 15일로 정하는 것은 음력, 모든 음력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윤년 처리 과정이 달라요. 윤년 처리 과정이 히브리 민족은 6월 날로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항상 윤년은 항상 6월이요. 예. 그리고 1년을 12달로 하고 3년에 한 번씩 13달을 만들죠. 예. 3년에 윤달이 있죠. 양력은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윤달이라고 해서 하루가 더 많지요.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태양력과 같은 태양력이라도 그 줄리안 카렌다는 뭐이냐 하면은 기원전 46년 경에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선포해서 공포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달력이 줄리안 칼렌더라고는 양력이에요. 그러면 그 시저가 발표한 그 양력은 뭐냐? 태양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365일로 정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끝허리가 좀 남아요. 얼마가 남냐면 5시간이 남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를 365일 5시간이 돼요. 그러면 5시간을 갖다가 4번을 모으면은 5, 4, 20, 20시간 아니에요? 그런 게 다섯 번째 된다든지 그것을 윤년으로 이게 처리를 해서 만드는 것이 태양력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그걸 쓰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흔히 알기는 4년마다 윤달이 한 번 있어서 윤년에는 2월달에 날짜가 하나가 많아지고 적어진 거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고도 꼬터리가 또 남아요. 아, 무지래요, 이제 또 꼬터리가. 그러니까, 로마의 그레고리 황제가, 로마의 그레고리 교황이 1752년, 얼마 안 돼. 1752년에 달리 태양력이라고 양력을 만들어서 선포해서 모든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로부터 시행하기 시작해서 온 세계가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안 칼렌다요. 그러면 그레고리안 칼렌다는 뭐이 다르냐? 아까 끝에 짜투리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100으로 나눠지는 해 중에서 서력기원에서 100으로 나눠진 건 4로 나눠지니까 다 윤년 아니에요? 4로 나눠지는 해는 전부 윤년인데 100으로 나눠지는 해 중에서 400으로 나눠지지 않는 해를 평년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17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700년을 100으로 나누면은 17번이죠? 17번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400으로 안 나눠지는 해가 446, 나흘인가 닷새 되지 않아요? 그걸 평년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13일간의 차이가 생겨요. 양력 중에서 그레고리안 칼렌다하고 줄리안 칼렌다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을 세 번을 지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이 지금 12월 25일이 다 크리스마스 날인지 알죠? 아, 크리스마스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고 예수가 탄생한 날로 알죠? 아니에요. 진짜는 12월 25일 날 탄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탄생했냐?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계산이 냈어요. 그 성경이나 뭐 도라나 어디에도 예수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소리 기록이 없어요. 그래갖고 연구를 해서 추적을 하는데 그 스가리아라고는 랍비 대제사장 랍비 중에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지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여호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요. 예, 계시를 받았는데 스가랴라고는 선지가 계시를 받을 때 늙은 그 양반이 아기를 낳는다고 그랬다고. 예. 그게 요한이라고는 이스라엘 말로는 요한안 그래요. 요한안이라고 한 사람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웃었거든요. 예, 세상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낳냐. 그러니까는 그 신이 그 사람한테 계셔서
애기 낳아서 이름 짓기 전까지는 너를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그 계시한 거 보면 그 6개월 예수가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날짜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날짜는 기록에 있거든요. 그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나와서 한 것이 1월 6일 날이에요. 그 지금 1월 6일 날 가면 성탄절 행사를 크게 해요.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줄리안 칼렌더가 됐거든 이제 또 그러면 1월 13일에 자기 1월 19일 날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마스 날을 지금 1월 6일하고 1월 19일하고 12월 25일하고 세 번 행사가 있어요. 12월 25일은 세계적으로 행사하고 1월 6일하고 1월 19일은 거기 이제 알미니안 종교하고 또 히랍 정교회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날짜를 따져서 진짜 생일날을 생일 축하해야지 이게 뭐이냐. 근데 12월 25일은 로마 교황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태양 축제일을 갖다가 크리스마스날 정해버렸어요. 전혀 관계없는 날이요. 이교도들의 축제, 태양 축제일이에요. 태양이 제일인데 태양을 향해서 축제일을 정한 것이 12월 25일인데 이날은 막 사육제가 열리고 잔치를 하고 모두 즐거우니까 이날로 정하자 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종이나 아세요. 12월 25일이 그냥 예수 탄신 기념일이지 탄신일은 아니다. 일은 1월 6일이다. 예, 줄리안 칼렌더로는 1월 6일, 그레고리안 칼렌더로 말하면 1월 19일. 이렇게 이것이 정확하다. 그 정확한 걸 따져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날이 되었다. 하루가 지냈더라.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은 그 이튿날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모든 날을 지키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지킨 대로 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어떤 종파에 따라서는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뭐 그래서 이날을 꼭 지켜야 한다 그러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여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면은 태평양 저 날짜 변경선일 때 비행기에서 방송을 해요. 지금은 월요일인데 화요일로 전부 고치시오. 같은 해 아래서 같은 태양 밑에서 똑같은 밑을 타다 봐요. 그 밑에 사는 사람이 요 금을 딱 긋어놓고 여기는 월요일, 여기는 일요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냥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요, 이게. 또, 내가, 대마서 공부할 때 보니까, 저, 그린란드, 저 북극 대륙, 거기서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여름에 한 달 동안 해가 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이요? 해가 안 넘어가. 해가 둥둥 떠있어, 이게. 한 달 동안 내내.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은 해가 넘어가고 뜨더라네요, 돈이요. 아,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막 북을 찌고 오랑캐가 해를 먹어버렸다고 해갖고는 북을 막 몇 달 동안 치면 몇 달 동안 쳐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우리가 북을 쳐서 오랑캐가 이제 개운해놨다 이거예요. 네. 하여튼 날짜와 시간 가는 것이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음력을 히브리인들은 음력을 쓰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해마다 짐승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띠라고 하잖아요. 뭐 말띠, 토끼띠, 뭐 돼지띠 이러잖아요. 그 히브리 민족도 그게 있어요. 근데 짐승 이름이 3분의 1은 우리가 같고 3분의 1은 우리하고 달라요. 정갈띠, 곰띠 뭐 이런 게 있어. 우리는 곰띠 없잖아요. 정갈띠도 없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다르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 데도 또 궁합을 봐요. 궁합을 봐서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만나면은 잘 산다. 나이 터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잖아요. 뭐 토끼 떼고 뭐 호랑이 떼고는 천생연분이다. 뭐 대개 그걸 보면 옛날에 그 4년 대개 4, 5년 터울을 두고 궁합을 좋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한 4년 밑에 되고 남자가 한 4년 후가 되게. 근데 히브리 민족도 그게 있더라니까요. 대개 한 4년을 두고 정갈 띠오고 뭐 곰 띠오고는 뭐 천생연분이다. 이런 것이 한때 있었어요. 요즘에는 점점점 약해지고 우리나라도 결혼 풍속도가 달라져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동갑이거나 연상 여인하고 많이 살아요. 왜 그런지는 아세요? 옛날에는 남자가 교육이 많고 남자가 모든 주도권을 쥐었거든요. 지금은 남녀가 다 똑같이 교육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능력이 없어요. 사실 능력도 생활 능력도 없으니까는 이게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도 같고 오빠도 같고 이런 사람하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애들을 위해 주는지 그게 성장하다 보면은 장가 간 뒤에도 누군가 나를 보살펴 주기를 바래요. 그게 남자들이 엄마 대신으로 자기 부인을 원해.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적으면은 엄마 같이 생각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동갑이거나 나이가 좀 많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그 의지하고 살라고. 이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또 여자도 그래. 이제까지는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그냥 깍듯이 모시고 그냥 아이고 남군님 이랬는데 이제는 딛고 살고 싶어. 예. 예, 결혼하면 그냥 막 불러대. 철수야 그래 아주. 아니 난 진짜 저풍어리 아주. 아니 어떻게 그냥 부인이 남편을 그냥 철수야 그런다니까. 아 어떤 부인도 남편을 갖다가 그냥 서로 그냥 야야야야 그러고 뭐. 아이고 참 이게 그대로 봐야 할 건가 숨이 꽉 막혀야 할 건가. 또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하여튼 연연과 세월과 연륜과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 것에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아주 설날을 정하는데 음력을 쓰기는 쓰는데 우리하고 달리 그 월 이름이 다 붙었어요. 우리는 1월, 2월, 3월 그러죠. 히브리 민족은 월 이름을 다 붙였어요. 약간 내가 히브리 말이지만 내가 읽을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런 소리가 있다. 티시레이, 헤시반, 키슬렙, 레벨, 쉐밧, 아달, 니산, 이아르, 시반, 타우스, 아브, 엘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옛날 그 히브리 민족의 고대 문명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권 그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바빌로니아 그 메소포타미아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월 이름 중에서 순수한 히브리 말은 네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그 옛날부터 흘러나온 그런 말로 그런 말로 탈무드에 전해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도 또 세월이 두 번 뱉겠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는 티시레이라고 하는 달을 정월로 쳐요. 정월로 치는데 본래는 어떤 달을 쳤냐면은 니산이라고 하는 달. 지금 7월 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7월 달을 그것을 정월로 했는데 그건 그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해방을 해서 나온 달을 그 정월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베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날을 정월 초하루로 삼는데 이 바로 이 그 티시레이 달로 잡은 것은 우리나라 현재 달력과 무엇과 같은 거니 양력으로 9월 하순이나 10월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10월 달 돼야 이스라엘에서는 정월 달이에요. 그게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윤달도 바로 그 사람들 달력으로 해서 6월 달에 되고 우리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절기 때문에 6월이 윤당도 되고 2월 달이 윤달이 되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윤달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민속절로서 정월 초하루 설날하고 민속절이라고 그다음에 추석날이잖아요. 그 히브리 민족은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유월절을 제일 큰 명절로 잡기는 하나 바로 이 설날을 중요한 명절로 삼아요. 그러면 설날 무엇을 하냐? 뭐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뭐들 거냐? 이 가족 공동체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는 날이에요. 사실 우리도 음력 설이다 또는 추석이다 하는 것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자동차가 50만 대다 500만 대다 막 이게 물결치듯이 움직여져가지고 저가지고 시골에 다 모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바빠서 하나는 대구에서 하나는 부산에서 하나는 서울에서 살고 그냥 뿔뿔이 살고 막 밥 먹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얼마 지내다 보면 아들과 아들끼리 큰 집 작은 집 아들끼리 서로 얼굴도 몰라요. 남남이요 그냥. 이웃사촌이라고 서로 함께 사는 사람이 친척이지 멀리 사는 건 소용도 없어져. 그러니 명절이라도 모여가지고 다 인사시키고 이건 삼촌이다 뭐 조카다 뭐 당질이다 외숙이다 뭐 우리나라 용어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참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친척 간의 그 호칭이 우리는 많아요. 내가 학교에서 내 사회학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원에서 그 호칭을 다 얘기해 줘요. 학생들한테 다 가르치는데 한 6, 70개가 돼요. 예. 근데 외국에는요, 일반적으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누나,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 아주머니, 아저씨야. 왜 그런지 알아요? 사촌만 넘으면 다 결혼해버려. 그냥 남남이라면 남남인데 뭐라고 따져? 우리는 같은 혈통 가진 사람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따져서 그냥 고모다, 당숙이다, 당고모다, 왕고모다, 뭐 대고모다, 뭐 얼마나 많아, 당질이다, 뭐 생질이다, 생질녀다. 이제 그런 사람끼리는 결혼하지 말아라. 한 가족이다. 이게 가족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한 건 우리예요, 오히려. 근데 가족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그런 전통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핵가족이 되면서부터 점점 해이해져 가요. 추석날하고 설날, 그때만 모여서 가족을 따진다니까. 그 외에는 그럴 사이도 없어요, 바빠서. 그리고 따로따로 살고. 대가족제도가 아니고. 근데 히브리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양 뿔이 있어요. 이렇게 꼬부랑이 생긴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가 한번 불어보니까 나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여기는 나팔도 그래요. 나팔 못 부는 사람 하다 불어도 빼 그거 소리 안 나요. 제대로 분 사람이야 소리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멀리 가요. 큰 뿔을 짐승 뿔을 갖다 부르는데 이 하나는 꼬부랑이 가깝게 부는 뿔이 있고 하나는 기다란 꽃길이 뿔 같은 거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게 쭉 불어대면은 멀리까지 가요. 축복의 소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새해 첫날 이게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소서. 뭐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이게 뭐 지난번에 뭐 마로가타 아도나이 엘레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주문을 외고 그러고는 또 포도주를 가지고 또 쭉 둘러 마시고 또 이제 그 신에게 기도한다고 또 기도하고 집에서는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아주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추석과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을 지내는데 우리도 전통적으로 히브리 민족 못지않게 강한 그런 전통과 의식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무엇인가 약화돼서 각자 놀라거나 그게 시골에 가기는 간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요즘에 이제 우리 집으로 모이는데 이제 그런데 가서 보면은 부모님이 계실 때는 가지요. 이게 가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앉아서 부모님 어떻게 지내셨냐고 뭔 얘기요 이렇게 지내는 것이 주가 아니고 뭐처럼 내려갔으니 산에 가서 밤 따고 감 따고 놀러 댕기고 물고기 잡고 또 왔다 갔다 뭐 놀기도 하고 근데 내려간 사람들이 이것이 주인 사람의 그것이 주로 생각하는 젊은 층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 가족 공동체로서 정말 옛날 말로는 선영을 생각한다. 성묘도 하고 웃분들한테 가서 세배도 하고 뭐 이런 미풍양속이 점점 쉽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아버지가 이 얘기요. 야 동네 뒷동네 누구누구를 찾아뵈어라. 그러면 때로 같은 사람은 때로 가서는 전부 우리 친척 높은 양반한테 인사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동네 어른들한테 가서 전부 무릎 꿇고 절을 했거든요. 동네 어른들한테. 요즘에는 음력 설 됐어도 동네 어른들한테 절 가는 게 드물어요. 자기 친척, 그냥 일가들한테 친척하고, 아, 사람 알아라, 그냥. 예. 예. 근데 이것이 좀 살려졌으면 좋겠다. 왜? 진정한 애국심은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애국이란 건 뭐요?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과 애족심이라는 것은 고향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가장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전쟁에 나갔을 때도 그러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도 그러고 항상 먼저 가족을 생각해. 가족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나 자기 아들 딸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강한 애족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 삭막해요, 마음이.
고향이 없는 사람은 삭막해.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돼. 물론 내가 무슨 시골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 이런 고향도 고향이지만 대한민국도 하나의 고향이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반도를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나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애국심이에요. 우리에서 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살 때는 서로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 전부 애국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간 사람 보고 물어봐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다 강해져. 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국심이 강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 이런 설날을 찾아가지고 그 설날 이렇게 탁 가족들이 다 모여요. 거기도. 그거는 우리처럼 막 민족의 대이동은 안 일어나요. 물론 나라가 작기도 하고 또 그런 친척과 인척의 범위가 우리처럼 넓질 않아요. 예. 대개 다 동족으로 생각하고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 동족을 해요. 우리는 아주 동족의 범위가 많이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한 뭐 맞으면 떼거지를 이룬 거죠. 막 한 부족을. 예. 그런데 거기는 그 단위가 조금씩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런 나름대로 가족들이 되게 사촌 우리 촌수로 말하면 사촌 범위 내에서 8촌까지는 안 가야 되게 사촌의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모여요. 우리는 한 그 같은 성바지 동네들 맞으면 단성부락 뭐 성씨가 한성부락으로 가면은 거기야 다 뭐 당숙이니 당길이니 다 통하지만 그렇지 않는 데에서는 대개 한 8촌 이내의 혈족을 같은 친척으로 알고 가깝게 모이지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명절이 예, 가족 공동체를 강화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히브리 민족 못지않게 전통적으로 이어왔는데 오늘날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점점 해이해져갔는데 이것을 다시 복구하자. 이 복구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복구를 하냐?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인사하라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버려요. 아니 요즘 인사 좀 하라면 안녕하세요. 가버려요 그냥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친척이 되었는지 이런 소리를 자세히 듣고 또 선조들의 덕담을 듣거든요. 말하면 저희 아버지를 말하면 내가 삼촌이나 다른 할아버지를 만나면 그래요. 아, 너가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다. 흠이라고 한다면 술을 많이 자시고 어떻게 그냥 헌방죽이다. 헌방죽. 그냥 너무 술에 건드려갖고는 그 마을 입구에 먼저 그 방죽이라고 저수지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 거기에 퐁당 빠져서 그냥 그래갖고는 동네 사람이 어보았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생기면 얼마나 우스운데 그게 하나 덕담이요. 그런 게 후손인 너는 절대 술 먹고 그렇게 그런지 말아라. 너 아버지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리우다한테 잘했다는 것은 본받아라. 이런 덕담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전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특별히 설날 때 그래요. 설날 때 모이게 되면은 그런 덕담을 좀 나누고 그게 친척이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전승받게 하고 좋지 않는 것들은 또 이 얘기를 해서 교훈으로 돼서 내 대에 가서는 그런 좋은 것을 끊겠다.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이런 명절 이런 설날이 되도록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